좋네요. 네. 자, 다음 어떤 남편일지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나 노래하는 거 있잖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팍팍 밀어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노래 무슨 노래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인정받으면 마음 바꿀 거야? 아이고, 한번 나가봅시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화이팅! 화이팅! 왜요? 너무 비장하지 않아요? 운명이 걸린 무대. 네, 일단은 저희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편분.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왔고요. 오늘 이 무대만 진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어떤 속사정이 있어? 없어 보이는데 남편분 표정도 너무 좋으신 거에서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아내분. 남편이요. 결혼할 때부터 평생을 노래하겠다고 저를 달달달 볶고 속도 진짜 많이 썩였거든요. 평생을 달달 볶았군요. 네. 네. 그러다가 요즘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 있다고 남편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대신 거기도 타이틀을 걸었어요. 제가 1승을 하거나 트로트 여왕이나 이어서 작가님께 평을 받으면 제가 그때부터 좀 밀어주겠다 하고 끝만 먹고 나왔죠. 야, 이렇게 되면 잠깐만 40년간 싸운 한 사람의 운명을 오늘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무서워요. 아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아버님도 40년간 싸워올 만큼 나는 내 노래가 자신이 있다, 평소에 좀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가수가 되는 게 사실 꿈이었습니다. 좀 막상 가수 되려니까 가정 형편도 굉장히 힘들고 애들을 또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계과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